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행복한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 돈마이스맨 김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크리스마스에 이 주말리그를 보내드리겠는데 먼저 오리온 오리온스의 선수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헌, 김민겸, 문주환, 민재찬, 김기태, 여정엽, 조혁, 이한민, 정도훈, 고민호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오늘 첫 경기 이 KGC와 오리온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 정여준, 임태현, 김서율, 한가온, 황동현, 천재후, 허준서, 박범서, 마테오, 김상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바로 시작되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두 팀 모두 빨간색 유니폼이기 때문에 지금 KGC가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임이 다소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이제 등번호를 보고 저희가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아무래도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네. 피지컬이 좋아요. 이한민 선수. 자, 오리온의 공격 이어지는데 곧바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상당히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 선수들이 또 굉장한 열기를 내뿜으면서 경기를 그렇죠.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네. 관중석에도 굉장히 부모님들과 가족 그리고 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열기가 후끈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곳 체육관 안쪽에 이제 캐럴 음악도 많이 나오면서 네.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 또 안영진 캐스터와 제가 머리띠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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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 카메라가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KG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조금 먼 거리를 드리블 했는데 곧바로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는 네. 사실 뭐 그다지 좋은 반칙은 아니었고요. 자, 아무래도 이한민 선수가 이 현재 코트 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신체 조건이 좋거든요. 그렇죠. 이한민 선수의 미스매치가 일어났는데 사실 네. 유소년 농구에서 미스매치라는 거 단어도 좀 쓰기가 좀 그렇지만 미스매치 상황에서 가드 선수의 포지션을 그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오리온은 계속해서 공격 과정에서 턴오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아직 몸이 예열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패스에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 선수들이 몸을 푸는 과정을 저희가 쭉 지켜봤는데 네네. KGC에서는 특히나 이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야무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자,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볼도 열심히 줍고 되게 야무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번에도 아쉬운 턴오버. 네. 자, 한가운이죠. 올라가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유 투샷. 자, 자유투 얻어냈어요. 자, 지금 좀 전에 선수들 몸을 풀 때 자유투 연습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아, 우리 선수들이 제가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유소년 농구 자유투 라인은 조금 앞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뒤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성인이 쏘는 데서 쏘고 있어요. 자, 1구 불발됐고요.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한민이 볼을 가져오고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자, 골 밑에서는 뭐 압도적이네요. 네. 앞으로 이제 패스를 쭉쭉 뻗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리온스도 역시 이제 슈팅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주말 리그는 이제 B권역 팀들의 경기를 보내드리는데 그렇죠. 자, 지난 15일에 저희가 A권역 중계를 했었죠. 그렇죠. 자, 상당히 삼성 썬더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아, 삼성 썬더스가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DB가 삼성에만 지면서 4승 4패. 그리고 KCC는 조금 안타깝지만 8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주말리그가 개막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 유소년 농구에 대한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유소년 시스템이 구축이 이제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선수들의 뭐 양성적인 부분이나 선수들의 학업을 또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준 선수가 한번 슛을 던져봤는데 네.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가운의 손끝에서 출발하는 KGC의 공격. 자,
자, 지금 굉장히 야무져요. 어? 열렸는데요. 자, 한가운이죠. 자, 조금 멀리서 던졌는데 자, 우선 네, 아웃은 되지 않았지만 네네네. 자, 오리온에게 볼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좀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네요. 네. 기다렸다가 사실 이런 것들이 스포츠 맨십이잖아요. 그럼요. 정여준 선수가 기다렸다가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여정엽의 패스였는데 아, 또 한가운이죠. 네. 좋은 스틸이 나왔습니다. 좁은 공간. 네. 지금 경기 초반에 네. 굉장히 파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소년 농구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이 이제 8개째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직까지 여유는 있지만 경기 초반에 굉장히 자유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팀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고양 오리온스가 팀 파울이 4개고요. KGC는 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파울이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요. 턴오버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급하게 파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울들은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이 관중석에서 학부모님들의 응원 또한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지금 열기가 이 마이크로 통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열기가 있고 고향인가요? 아, KGC에서는 막대풍선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KGC의 공격. 자, 박범서죠.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자, 베이스라인 근처 볼을 놓치면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소년 농구에서는 존 디펜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존 디펜스, 자, 오리온의 공격. 네. 존 디펜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개인 방어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공간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리온 선수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미들슛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쪽으로 저는 저 키가 이제 있는 이한민 선수를 통한 좀 공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멀리서 아, 이번에도 있어요. 멀어요. 네. 에어볼 하지만 공격 리바도 가져온 뒤에 하지만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죠. 자, 오리온의 김경수. 그대로 돌파하는데요. 자, 김경수 올라가는데요. 자, 수비 손에 막혔습니다. 네, 반칙을 좀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선언되지 않았죠. 자, 주심이 거의 불 뻔했어요. 네. 지금 입 속에 공기가 들어갔다가 네. 안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곽에서 패스를 돌리고 있는데 아직 전반전 초반이지만 그렇죠.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소년 농구 특성상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이런 투지 있는 플레이들은 정말 볼만하죠. 아, 김경수의 레이업 정말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가 네. 어린 선수들의 그 셀레브레이션도 굉장히 그 볼만한 그렇죠.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즘 유소년 선수들도 이 NBA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 셀레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 네. 이런 것들도 어떤 스포츠 경기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농구는 특히 그렇잖아요. 좀 뭔가 상대를 자극하는 듯한 이런 플레이들도 NBA에서 많이 나오고 하지만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은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양팔을 이두박근을 자랑하는 네, 그런 셀레브레이션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GC가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KGC로서는 공격은 잘 과정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결국에는 메이드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고양 오리온의 공격은 뭔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두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경기를 일단 투지 있게 펼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KGC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하고 있고요. 자, 패스가 조금 불안했는데 아, 지금 스틸이 나왔습니다. 네, 긁어냈어요. 여정엽이죠? 자, 여정엽. 들어가는데요. 자, 또 찬스! 아하! 네, 놓치네요. 자, 리메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아직 공격 살아있고요. 자, 이렇게 핸드오프. 열렸는데 오른쪽! 오! 클릭샷! 미들레인지 적중했어요. 여정엽이고요. 네. 지금은 여정엽 선수가 레이업을 시도했을 때 김경수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으면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픈 찬스가 열리거든요. 오픈 찬스에서도 침착하게 골을 넣어줬습니다. 아, 지금 패스 연결됐고요. 스탑 점퍼! 자, 뱅크 슛으로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허준서죠? 네. 자, 지금 KGC는 두 번 다 미들레인지로 점수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미들레인지를 많이 구사하면서 안쪽으로 투입해. 자, 이런 공격이 필요한데. 자, 두 팀 모두 확실히 뭔가 분위기는 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고양 같은 입장에서는 네. 이한민 선수의 어떤 신체를 이용한 골인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파울이죠. 여정엽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초반에 점수가 많이 안 나다가 네. 갑자기 몰아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좀 한 번에 많은 선수들을 교체를 해주고 있네요. 자, 김상현 선수, 박범서 그리고 한가운 선수가 다시 나오네요. 자, KGC는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교체를 진행했고 오리온은 한 두 명 정도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굉장히 네. 높은 위치에서 막아서고 있어요. 자,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네. 뺏어냈죠? 자, 그리고 선수, 네. 변지현 선수가 아쉽게 볼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리온스는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턴오버가 많아요. 네. 턴오버에 대한 좀 주의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KGC의 공격. 박범서죠? 자, 박범서 그리고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자, 이제 팀 파울이 6개째가 됐거든요. 네. 아, 지금 맞네요. 네. 6개째 팀 파울인데 시간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의를 해야겠죠. 자, 성인 농구나 유소년 농구나 자유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네. 선수들이 조금 더 자유투에 대한 집중을 좀 자, 정도훈의 패스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김준. 자, 지금도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유소년 농구에서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 미스가 뒤쪽 하프라인을 넘어가도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정효준 선수가 이한민 선수를 쳤다는 네네. 판정이 있었고요. 자, 이한민 선수는 골밑에서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반칙을 굉장히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U10 경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 저학년 선수들인데도 저 정도 피지컬은 굉장히 큰 피지컬입니다. 아, 지금 KGC가 잘 끌어냈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 뺏기지 않았어요. 네. 자, 우선 지켜냈어요. 패스 연결까지 됐습니다. 자, 외곽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뒤에 자, 굉장히 멀리서 네. 한번 쏴봤습니다만 이한민 선수의 손에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높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신장과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들레인지 에어볼 길었고요. 하지만 공격 살아있고요. 올라가는 것 같죠? 젠트 투샷 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울이 7개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기는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유투를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렇죠. 전반전을 최대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KGC인데 네. 자, 1구 들어갔습니다. 연습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연습을 굉장히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관중석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 단위의 어떤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자, 손에 걸렸어요. 아, 지금 가져왔습니다. 한가운 반 패스. 끝까지 패스를 연결해보려는 그런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자, 턴오버에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직접 파고들면서 던져봤는데요. 네. 자, 이한민이죠. 자, 외곽에 김준 림 맞고 나옵니다. 아, 그래도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짧게 핸드오프. 자,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네. 자, 스피드로 뚫어냈어요. 자, 골밑. 자, 임태현의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한민 선수가 골밑에서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피드 면에서 좀 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가드와 이런 매치업이 됐을 때는 가드들이 굉장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정말 박빙인데요. 그렇죠. 자, 6대 6이고요. 한가운이죠.
한가운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한가운의 2포인트. 자, 한가운 선수 정말 야무지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훈련 때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오! 오! 이한빈! 이한빈의 뱅크샷이 연결됐어요. 아, 이 경기. 자. 자, 지금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네. 자, 전반전부터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소년 농구 특성상 스코어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박빙의 재밌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KGC와 오리온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스코어 8-9, 한 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빙의 경기력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심장폭행이라고 하나요? 네. 하프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버저피터를 던졌는데 네, 골문 근처에도 오지 않는 아주 귀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KGC에서는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네. 오리온은 이한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플레이를 펼치는지에 대한 그런 작전을 좀 회의를 하고 후반전에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한민 선수의 신체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에 또 기분 좋은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후반전을 들어오는데 하프타임이 짧아요. 네. 네, 전후반 12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이 굉장히 빨리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은 이제 오리온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겠고요. 네. 아, 지금 이한민 선수의 유니폼을 김경수 선수가 정리를 해주네요. 네. 정말 팀플레이죠, 이런 것도. 네. 네. 팀플레이 일부입니다. 아, KGC의 공격으로 출발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야무진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에도 KGC의 공격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턴오버죠. 네. 김경수. 자, 오리온의 좋은 스틸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캐치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파하는데요. 네, 자,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바운드 패스. 자, 외곽에서 오버헤드 패스로 연결시켰고요. 자, 좀처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마지막에 패스가 발에 조금 맞았는데 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네. 몸을 날리면서 이제 볼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변지현의 패스. 이한민. 오! 크리샤! 자, 이한민 선수가 네. 굉장히 지금 정확한 자, 김민겸 선수군요. 피지컬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김민겸 선수의 득점. 오리온스는 굉장히 빅맨들이 있네요. 네, 네. 상당히 이제 네.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중계석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겸 선수였습니다. 네, 자, 김경수 에어볼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는데 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자, 미들슛 방향이 좋지 않았어요. 패스였나요? 자, 지금은 헬드볼이 네. 선언이 됐습니다.
자, 헬드볼이 선언되기에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헬드볼이 선언이 됐죠. 자, 오늘 성탄절에 보내드리는 유소년 주말리그 첫 경기부터 정말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5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결과가 경기 중이지만 굉장히 예측이 많이 되는 그런 스코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박빙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바드 패스 이후에 여정엽 올려놨는데요. 자, 지금은 공간이 네.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적인 드리블이 나왔어요. 크로스 네. 오버를 통해서 수비수를 벗겨냈고 침착하게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지만 스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분들도 굉장히 그런 점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다시 긁어냈죠. 자, 지금 단독 찬스예요. 한가운의 수비가 조금 빨랐었는데 네. 자, 마지막에 김경수 패스. 아, 지금 KGC가 다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한가운이 볼을 잡는 과정에서 여정엽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자, 심판이 또 가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 괜찮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씩씩하죠? 네. 아, 굉장히 야무진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운 선수. 네. 아, 한가운 선수 너무 얼굴도 좀 귀엽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살짝 핸드오프. 자, 탑에서 자, 앞에 수비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다시 밖으로 볼을 뺐습니다. 던졌는데 네, 자, 지금은 조금 급했죠? 네, 아무래도 선수들의 힘이 좀 신체 조건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슈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연습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잘 넣어주는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중은 좀 수비도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이없어 보이는 그런 슈팅 실패가 나오긴 하는데 현장에 와서 보시면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김준이죠. 던집니다. 그리고 리메 맞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자, 김민겸의 투 포인트. 자, 김민겸 선수도 지금 미들 슛을 두 개나 넣어주고 있어요. 네. 자,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그런 슈팅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리온이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9. 지금 안양 KGC는 득점이 없어요. 후반에 자, 오리온스가 아, 지금 패스 완벽했어요. 한가워 들어가네요. 자, 자, 지금은 A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따로 패턴 플레이는 지시가 안 됐지만 수비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진 틈을 타서 네. 킬 패스가 들어갔죠. 자, 김준의 화려한 드리블 이후에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 따냈어요. 네. 자, KGC의 공격. 자, 선수들이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죠. 구사하고 있네요. 크로스오버 정도면은 굉장히 쉬운 드리블이 아닌데 네. 그럼에도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리온은 두 명의 빅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트윈타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르브론과 AD가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밑 이번에도 에어볼이었고요. 자, 빠르게 넘어와줘야 되죠. 자, 김경수입니다. 자, 스피드를 살린 이후에 이한민을 바라봤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은 수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한민 선수를 보고 패스가 이제 겨냥해서 들어갔는데 네. 수비가 먼저 앞만 앞서서 잘라냈습니다. 예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아냈어요. 안쪽 네. 투입. 자, 골밑. 좋습니다. 자, 이제는 굉장히 쉽게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이한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네. 수비들이 붙으면서 아웃 넘버가 찬스가 이제 슈팅을 쏜 사람에게 생겼거든요. 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한민의 리바운드. 지금도 크로스오버 나왔어요. 네. 이 여정엽 선수가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여정엽. 자, 순식간에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여정엽 선수의 여유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던지고 그냥 바로 뒤돌았어요. 네. 들어갈 걸 확신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테판 커리의 좀 어떤 시그니처인데 네. 그만큼 연습량이 좋고 이 손에서 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 되게 정말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정현 선수.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이 후반전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뒤에는 이제 이한민과 그리고 김민겸의 트윈 타워와 그리고 볼 자체를 공격 자체를 리딩해주는 역할의 김경수 선수와 김준 그리고 여정엽까지. 그렇죠. 이제 많은 볼 핸들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농구 추세를 보면 어떤 포인트 가드의 역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 포워드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그 포지션 파괴하는 작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리온의 그런 포지션을 보면은 두 명의 큰 선수들이 있지만 나머지 세 명의 선수들이 자, 각자의 포지션에서 플레이를 잘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고요. 자, 우선 한가운 선수가 벤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팀에서 득점과 어떤 공격 활로 좀 풀어졌는데요. 네. 짧게 연결. 자, 외곽에서. 자, 파고들려 했습니다만 공간이 마땅치가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민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이한민 선수 손이 빨라요. 네. 정확하게 볼 맞춰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은 김준의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트래블링이 불렸는데 네.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그쵸? 제스처를 네. 보였습니다. 아, 근데 정말 선수들의 어떤 몸짓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엽네요. 열정이 느껴지죠. 그렇죠. 자, 23번 천재호 선수인데요. 자, 빠르게 들어가면서 오우. 얹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자, 이번에도 여정엽 길게. 네. 자, 김준이 끝까지 한번 달려봤는데 자, 이거를 살려내기에는 좀 패스가 좀 길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성인 선수들보다 아직까지는 점프력이나 어떤 운동신경 면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정엽 선수가 정말 여유가 있네요. 자, 이번엔 김준이에요. 네, 슈팅 동작까지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네. 자, 허준서. 아, 지금도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예요. 네, 여정엽 선수가 이제 볼만 쳐냈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 공을 다시 잡을 수도 있었지만 무리해서 잡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뒤쪽 짧게. 자, 내줬고요. 자, 두 명 사이 파고드는데 자, 반칙 굴리지 않았어요. 네. 타이밍을 조금 놓쳤어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파울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김경수 네. 선수인데요. 어필 또한 굉장히 강력하게 하네요. 그렇죠. 아,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물론 학생 스포츠 그리고 유소년 스포츠에서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표현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런 셀레브레이션 같은 것도 예전에는 좀 건방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었는데 네. 요즘에 굉장히 지도자분들도 그런 벽이 없이 허물 없이 선수들과 지내고 있고 선수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자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박범서의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네. 조금씩 지금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KGC.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박범서 2구. 2구 깔끔합니다. 자, 자유투를 KGC에서는 두 개를 얻었을 때 투샷을 다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점수는 5점 차고요. 자, 오펜스 파울이에요. 네. 지금 스크린 과정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거든요. 자, 분위기는 KGC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3분 40여 초로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스피드를 살려서 들어가는데요. 왼손 레이어! 앤드원! 자,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였어요. 부딪히면서 네.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부딪히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득점을 침착하게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준서 선수였는데 그렇죠. 스피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줬고요. 그렇죠. 보통 어떤 슈팅을 연결하기 이전에 충돌이 있다 보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몸의 균형이나 코어를 잃기 마련인데 지금은 아랑곳하지 않고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면 허준서 네. 선수가 순식간에 석점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렇죠. 이제 경기는 단 2점 차입니다. 네. 자, 여정엽. 아, 여정엽 선수의 드리블 실력이 굉장히 좋네요. 자, 왼손으로도 드리블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걸렸어요. 자, 수비 사이에서 마지막에 연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골밑 여정엽. 여정엽이 해결해주네요. 네. 자, 다시 오리온이 점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가 네. 여기서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허준서 선수와 이 박범서 선수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자, 어린 선수들일수록 리드하고 있는 팀보다는 네. 쫓아가는 팀이 더 리드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정엽이죠. 자, 여정엽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언급해드렸다시피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도 없지만 에이세컴 바이올레이션도 없습니다. 8초 네.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다소 자유롭게 하프코트를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GC 선수들이 또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진행했고요. 그렇죠. 자 이제 체력과 스피드로 몰아붙이겠다. 네, 이제 2분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경기는 단 넉 점 차 지켜봐야겠네요. 자, 인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한가운이죠. 굉장히 빨라요. 빨라요. 안쪽 살려냈어요. 아, 네. 그리고 던졌는데요. 에어볼 자. 공격 리바운드 골밑 들어갑니다. 자, 경기 정말 재밌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점수 두 점 차. 자, 여정엽. 아, 지금 네 마지막에 한가운이 뺏어냈습니다. 자, 한가운인데요. 한가운 놓쳤어요. 뺏기지 않아요. 자, 뒤쪽 연결. 자, 반칙 풀리지 않았고요. 네. 들어가면서 올라가는데요. 스탑 점퍼 불발됐습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어요. 자, 헤드볼. 헤드볼. 네. 자, 지금 네. 이제 약 1분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향 오리온스도 승부수를 두네요. 이한민 선수와 김민겸 선수가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네. 높이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작전인데요. 자, 오리온은 다시 한번 트윈타워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압도적이네요. 피지컬. 자, KGC의 공격. 잘 내줬고요. 네. 자, 연결 좋았고요. 자, 조금 멀리 돌아가는데 자, 파울이에요. 네. 자, 벌써 후반전 팀 파울이 이제 7개째거든요. 다음 파울부터는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파울 관리를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특히나 KGC는 또 이 자유투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 샷을 다 넣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박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팀 파울을 범한 팀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돌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KGC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들어가죠? 아, 지금 뺏어냈어요. 긁어냈어요. 자,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뺏어냈고요. 단독 찬스! 레이업! 불발! 공격 리바운드! 골밑! 넣어주네요! 이한민! 아, 자, 지금은 빅샷이에요. 다시 6점차예요. 그렇죠. 굉장히 빅샷이 나왔고요. 네. 자, 팀 파울에 이제 걸려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현민 선수가 볼을 긁어냈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죠. 자, 이제 34초인데 네. 자, 안영진 캐스터가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 중에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누군가요? 아무래도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는데 볼 핸들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 여정엽 선수가 아닐까. 아, 여정엽 선수. 예. 저는 반대로 한가운 선수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자, 지금 보시죠. 패스 잘 넣어줬어요. 자, 김경수 올라가는데 에어볼 이한민. 자, 트래블링이에요. 지금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재차 슈팅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네. 선언되지 않았고요. 공만 건드리면서 트래블링 유도해냈어요. 자, 25초. 자, 아직 시간 남아있습니다. 오우! 마지막에 발에 맞으면서 볼이 뻗어갔는데 그렇죠. 어디로 공은? 김경수죠. 네, 잡아냈어요. 아, 트래블링이에요. 지금,
자, 지금 넉점차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13초가 남아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리온은 파울이 7개입니다. 그렇죠. 네. 자, 넉점차이긴 하지만은 KGC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야죠. 걸렸어요. 아하. 자, 여기서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네. 이제 8.8초인데 아, 이한민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빛을 발하네요. 지금도 슈팅 올라가는 거를 블락으로 해결했어요. 자, 패스를 길게 했는데 천재우가 가져왔었고요. 여기서 김경수 선수가 또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상당히 스타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한민. 자, 남은 시간 2초. 김경수. 1초. 자, 네.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오리온과 KGC, KGC와 오리온의 경기 10세 이하 경기였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결국 오리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2-18. 어, 스코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고요. 네. 자, 오리온 입장에서는 여정엽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한민 선수와 김민겸 선수의 높이, 어떤 이런 높이의 승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너무나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고요. 자, 오늘 오리온과 KGC의 경기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준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의 여정엽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엽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기쁜가요? 아, 기뻐요. 기뻐요? 네. 자, 오늘 또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네. 선물 받았나요, 혹시?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 네.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으세요? 네. 아,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을 좀 받고 싶으세요? 농구공 아니면 농구 신발? 농구 신발. 농구 신발. 네. 알겠습니다. 꼭 받길 기대할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한 경기 잘했으니까 다음 경기도 이기자. 알겠습니다. 남은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이태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리온 오리온스의 여정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2020 KBA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바로 시작되겠는데 바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상당히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 선수들이 또 굉장한 열기를 내뿜으면서 경기를 그렇죠.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휠 농구 특성상 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의 이런 투지 있는 플레이들은 정말 볼만하죠. 아, 김경수의 레이업 정말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가 패스가 네. 조금 불안했는데 아, 지금 스틸이 나왔습니다. 네, 긁어냈어요. 여정엽이죠. 자, 여정엽 들어가는데요. 찬스. 아하. 네, 놓치네요. 자, 리베 맞고 나왔습니다. 자, 아직 공격 살아있고요. 짧게 핸드오프. 열렸는데 오른쪽. 오! 클릭샷. 미들레인지 적중. 짧게 핸드오프. 자,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네. 자, 스피드로 뚫어냈어요. 자, 골미. 네,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훈련 때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오! 이현미! 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네. 몸을 날리면서 이제 볼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변지현의 패스 이한민. 오! 클리샷. 자, 이한 네. 지금 박빙의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바웃 패스 이후에 여정엽 올려놨네요. 자, 지금은 공간이 네. 너무나